저는 타블렛으로 그림을 그릴 때 키보드와 동선이 겹쳐 불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불편함을 겪으셨던 여러분들을 위해 제품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예술을 하시는 분들께 다양한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틈 리뷰. 오늘은 한손 키보드 퀴온 KD100입니다. 우선 KD100의 외관을 먼저 살펴볼게요. 사이즈는 가로 92.9mm, 세로 146mm, 두께는 10.8mm에 컴팩트한 사이즈로 제작되어 작업할 때 어디에 두어도 작업 공간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무게도 115g으로 매우 가벼워서 평소 무거운 기계식 키보드를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수고했던 우리의 손을 아주 편하게 해줍니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매우 깔끔한데요. 그래서 카페나 집, 회사, 어떤 작업 환경에서도 디자인이 튀지 않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위쪽, 여기를 보시면 퀴온 로고에서 LED가 점등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다이얼이 존재하는데 아래에는 18개의 키패드가 달려있습니다. 키보드의 키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노트북의 키감과 거의 흡사한 것 같습니다. 뒷면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는데요. 때문에 타블렛, 책상에 올려두어도 키보드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지금 저도 타블렛 위에 올려놨는데 생각보다 잘 붙어있는 것 같아요. KD100은 USB 동글로 컴퓨터와 연결되는 무선 블루투스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USB-C 포트가 탑재되어 있고 이곳으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배터리의 용량은 1200mAh로 완전 충전 시 약 100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일 정도 사용하다가 충전을 해주고 있어요. 윗부분의 다이얼을 볼까요? 이 다이얼은 브러쉬와 캔버스의 확대 축소나 볼륨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한 번에 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의 버튼을 눌러 기능을 선택한 뒤에 조절을 할 수 있죠. 이 부분은 퀴온의 자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원하는 기능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래 키패드들도 마찬가지예요. 키패드를 보시면 어떤 키도 프린트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건 퀴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키 세팅 값을 사용해도 되지만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KD100을 사용하며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퀴온의 자체 소프트웨어입니다. 퀴온의 자체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한눈에 봐도 바로 정보를 알 수 있는 매우 직관적인 UI, UX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키 다이얼 메뉴를 볼게요. 왼쪽의 키보드와 다이얼 버튼을 눌러 하나하나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 오른쪽에서 LED 밝기와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키보드가 자동으로 꺼지는 취침 시간 또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로 사용자의 프로그램마다 키 설정을 따로 지정해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여기 위쪽을 보시면 모든 프로그램이라는 탭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줄 수 있어요. 여기에 제가 사용하는 포토샵, 애프터 이펙트, 크롬 등을 추가하고 각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를 설정해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처럼 다른 여타의 키를 눌러 커스텀 설정 값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자체에서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키 설정을 자동으로 변경해줘요. 전에 아툼 영상에서 리뷰했었던 퀴온사의 액정 타블렛을 저 또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액정 타블렛을 사용하면서 키보드의 위치나 크기를 문제로 생겼던 작업의 피로도를 이 KD100이 효과적으로 줄여줬던 것 같아요. 이 한손 키보드의 가격은 2023년 1월인 현재 6만원 초중반대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디지털 페인팅을 하시는 분들께 한 번쯤은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그럼 KD100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영상을 끝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